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바로 카지노의 대부 도박왕 스테뉴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1921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99세죠. 제가 마카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인데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마 제 가이드 동료들도 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는 마카오 역사상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테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홍콩에서 태어나 포르투갈, 홍콩, 마카오 국적을 다 가지고 있으며 아내가 4명이 있고 슬하의 자녀가 17명이나 있는 대가족입니다. 홍콩에서는 1971년까지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마카오 사람들은 그래요. 마카오에서 쓰는 돈은 다 스탠리오 주머니로 들어간다고요. 그는 마카오 내에 카지노 19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경마, 부동산, 운송업, 관광, 금융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마카오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1962년부터 2001년까지 40년 동안 카지노 사업을 독점하였고 카지노 제국을 건설하였죠. 그는 마카오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 이상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라스베가스가 카지노 매출 1위 아니냐고요. 아니죠. 정답은 마카오가 압도적으로 1위인데요. 라스베가스와 격차가 가장 심할 때는 6배에서 7배 수준까지도 났었습니다. 작년 2019년 카지노 산업으로만 수익이 무려 42조 원 가량이었으니 뭐 말 다 한 거죠. 또 그는 카지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마카오 타워와 우이대교를 건립해 마카오 정부에 기부 체납할 정도의 통 큰 스타일러도 유명하죠.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은 그의 손을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우선 과거의 어두컴컴하고 동굴 같았던 카지노들은 유럽식으로 호화롭게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1970년 마카오 최초의 카지노 호텔인 리스보아 카지노 호텔이 개장됐고 게임 종류는 룰렛, 블랙잭 등 다양해졌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로 처음으로 VIP 전용 임대룸 서비스인 전기방도 도입이 됐고요.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안전하고 빠른 페리호가 개통되면서 관광객도 급증했죠. 곧 카지노 산업은 대성황을 이루어 그 당시 그의 카지노에서 낸 세금이 정부 세수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자수성가로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요.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패가망신을 하게 되면서 그의 가족들은 길거리에 남게 됐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됐으니 적응이 정말 안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요. 재산, 대가족, 장수, 그리고 외모까지. 그의 외모는 너무 출중해서 여성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개봉한 홍콩 영화 라스트 프로포즈는 스탠리오의 실제 러브스토리를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주연 배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덕하였죠. 이 영화로 여성들이 스탠리오에 대한 환상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2018년 6월에 둘째 부인인 루시나 램의 딸인 데이지 호에게 SJM 홀딩스 회장직을 물려주었으며 그가 세운 호텔, 페리, 타워 등은 아내와 자식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스탠리오의 업적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요즘 바로 옆 동네인 홍콩 보안법 문제도 그렇고 참 조용한 날이 없는데요. 스탠리오의 죽음으로 마카오뿐만 아니라 많은 홍콩인들도 추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